지금 보내주신 분은 사연자가 여자예요. 이분도 여자예요. 여잔데 이 사연자는 그 동갑내기 사촌 동생하고 언니랑 이렇게 있어. 사촌 동생은 3일 늦게 태어나서 동생 내불고, 사촌 언니는 동갑내기인데 7일 먼저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언니요. 그 사촌 언니는 그 사연자하고 그 좀 멀리 산게 좀 자주 못 만나지만 하지만 사촌 동생하고는 같은 지역에 살기 때문에 친남매처럼 엄청나게 친하게 지내서 늘 한 번만 뭐 이렇게 막 오빠라고 한 번만 불러주라고 오빠 이제 이런 걸로 하고 좀 이렇게 자주 장난을 쳤어. 업어주면 오빠라고 불러줄게. 아니면 뭐 이렇게 심부름 해주면 오빠라고 불러줄게.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엄청 많이 친했단 소리지. 근데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왔어. 띠리리리. 여보세요. 근데 친할아버지가 이렇게 문을 열다가 넘어져가지고 뇌진탕으로 해가지고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 갑작스럽게 이런 소식을 딱 들어보니까 가족들은 갑자기 놀래분지 와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것저것 뭐 챙기지도 못하고 급하게 이제 트럭에 이제 트럭 보면 뒤에 오는 짐칸이 있잖아. 거기다 이제 가족들을 싣고 할아버지가 계시는 지역으로 출발을 했어. 그리고 이제 사연자는 그때 당시 7살이었거든. 7살이었는데 어차피 7살은 좀 철이 없잖아. 뭐 눈치도 없고 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해도 그런 거 잘 모르지. 하고 그 이제 짐칸에 뒤에 타고 그냥 그 사촌 동생하고 막 이렇게 재미나게 막 장난치고 막 놀았어. 근데 사촌 동생이 사연자를 툭툭 쳤어. 저기 봐. 한 곳을 딱 가리키면서. 근데 사연자도 딱 봤을 때 뭔 하얀 물체가 보이긴 보였는데 달리는 차가 이게 막 하니까 애매하게 보이잖아. 보이기는 봤는데 애매하게 보여. 점점 차가 이렇게 멀어지니까 이제 형체는 점점 멀어지고 보이진 않네. 사연자가 안 보이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 이제 사연자가 잘 안 보인다 하니까는 사촌 동생이 답답했지. 지는 봤는데 그거를 봤는데 좀 답답했는가. 사촌 동생이 트럭 맨 끝에 가가지고 트럭이 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끝에 가갖고 난간에 딱 가갖고 딱 바짝 딱 보죠. 저기 보이잖아. 저 하얀 거 보이잖아.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원래 용달차 자체가 그 쇼바가 약하거든. 조그만 돌에도 차가 막 덜커덩 막 이러거든. 근데 하필이면 그때 그 사촌 동생이 트럭 뒤에 가 있는 상태에서 차가 덜커덩 해본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차가 흔들 이렇게 하면서 사촌 동생이 그 차에서 튕겨져 나가본 거예요. 튕겨져 나가보러 왔고 그 사촌 동생이 도로에 떨어지고 뒤에 달려오던 차에 똘이 치여버렸어. 그래도 다행히 그 외상에는 크게 이상이 없었어. 근데 어른들도 좀 안심이 되지.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하니까. 근데 사촌 동생이 병원으로 이송 도중에 앞이 안 보여. 그런 말만 그 병원으로 가면서 수없이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이 안 보인다고. 그 자체가 너무 시골인데다가 큰 병원이 없어. 수술도 못 해보고 그렇게 뇌진탕으로 죽어버렸어. 할아버지하고 똑같이 그날 할아버지가 뇌진탕으로 문을 열다가 다치셨고 뇌진탕으로 돌아가셨잖아. 근데 똑같이 사촌 동생도 뇌진탕으로 죽어버. 한날 한시에 그래.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줄초상이 나버렸잖아. 난리지. 집이 완전히 쑥대밭이지 이거. 그래가지고 그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식들은 불효자라고 생각해가지고 무덤조차도 하지도 않고 그냥 묻었어. 그냥 무덤도 안 쓰고. 사연자는 이제 같이 놀다가 이렇게 사고까지 나불고
또 사촌 동생이 죽어불고 그 사촌 동생이랑 본인이랑 진짜 친남매처럼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단 말이야. 그 사연자가 괜히 죄책감이 엄청 시달려본 거예요. 하, 괜히 나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다. 나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다. 그래 죄책감이 시달리다 보니까 희한하게 그때부터 가위를 눌리기가 시작했어. 가위를 눌리기 시작했어. 그것도 소름 돋는 게 뭐냐면 똑같은 귀신한테 그 귀신이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 하얀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이었어. 입은 이렇게 길게 찢어져가지고 길게 찢어진 채 미친듯이 그냥 막 가위를 눌릴 때마다 웃어. 그냥 사연자는 가위가 눌릴 때마다 그 가위 눌리는 거에 대해 어떻게 풀어보려고 혼자 막 이렇게 막 발버둥을 원래 치잖아. 그 귀신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 비웃으면서 감히 내 따위가 나를 이길라고 해? 감히 너 따위가 나를 이길라고 해? 하면서 비웃으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위가 눌리는 날에는 무서워서 잠이 들겠어. 솔직히 아 무서워 또 잠들면 혹시 또 그 귀신 하얀색 옷 소복 입은 여자가 또 와가지고 나를 가위를 눌리는데 그렇게 맨 심심하면 그냥 가위가 눌렀어 라고 했어. 그렇게 세월이 이렇게 흘러 해가지고 그 사연자가 성인이 됐다. 성인이 되던 해 20살이겠지. 동갑내기 언니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사촌 언니 7일 먼저 태어나가지고 언니가 됐다는 사촌 언니가 있었어. 사촌 언니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네. 또 그것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소름돋게 뒤통수가 다 부서진 상태로 내진탕으로 죽게 됐어. 그 후로부터 그 사연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두려움도 생겼고 그리고 갑자기 문득 혼자 생각나는 것이 나만 남았다는 생각. 그 두려움까지 더해보니까 아 나만 남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더 무서워진 거야. 이게 마음 자체가 그 뒤로부터 가위는 더 심해져 버렸어. 가위 눌림이 더 심해져 버렸어.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해가지고 몇 년이 지나가지고 큰아빠까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버렸네. 그 사연자가 문득 딱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 할아버지, 사촌동생, 사촌언니, 큰아버지 문득 생각났던 게 뭐였을 것 같아? 사연자하고 똑같은 같은 띠. 사연자는 이제 다음 차례는 나라 이제 본인이란 그 두려움이 더 커져버렸지. 그 가위 눌림에 그 두려움에 너무나도 더 심해져서 사연자가 급기야 사연자가 우울증까지 빠져버렸어. 우울증까지 빠져버리니까 어떤 생각까지 할 것 같아?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지경까지 빠져온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또 흘러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그날 똑같이 그날 밤도 가위에 눌려있는 상태였어. 그 여자 귀신이 막 미쳐 웃으면서 막 미쳐 웃어 날뛰면서 막 가위를 눌리고 몸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 멀리에서 할머니가 그 하얀색 소복을 입은 그 처녀 귀신한테 뭐라고 그래 손짓을 한 거야. 사연자를 말고 그 하얀색 소복 입은 처녀 귀신한테. 처녀 귀신은 한참 지는 재밌게 잘 놀고 있잖아. 사람 괴롭히면서 막 재밌게 잘 놀고 있는데 할머니가 저기에서 뭐라고 하니까 처녀 귀신 입을 삐죽삐죽 원래 사람들이 막 삐지고 그러면은 막 입 삐죽삐죽 하잖아. 삐죽삐죽 거리면서 할머니 있는 대로 이렇게 갔어. 그 처녀 귀신이 그 할머니가 그 처녀 귀신을 이렇게 토닥토닥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할머니랑 그 처녀 귀신이랑 함께 이제 빛이 이렇게 밝은 빛 속으로 이렇게 함께 사라져서 이렇게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뒤로 이상하게 신기하게도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가위를 안 눌렸어. 그렇게 할머니가 데리고 난 뒤로 이상하게 한 번도
단 한 번도 가위라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고 일상적인 생활까지 찾을 정도로 평범한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사연자 어머니한테 이 이야기를 다 얘기를 했어, 처음부터. 그러자 사연자 어머니가 친할머니 사진을 이렇게 딱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연자가 너무나 놀래버렸어. 완전 놀랬지. 왜? 꿈속에서 봤던 그 할머니하고 그 사진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소름 돋아버리지. 사진하고 꿈속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아. 할머니였지, 지금. 친할머니.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야. 어머니가 한마디 더 얘기를 했어. 사실 친할머니는 무당이셨어. 친할머니는 무당이셨단 말이야. 그런데 무당은 대를 이어서 신내림을 받는 그 자체가 할머니는 싫은 거예요. 이 무당의 삶에 대해서 내 자손들한테 대물림을 해주기 싫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 친할머니가 신을 거부해버렸지. 그리고 택한 것이 뭐였냐, 정말 반대편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 할머니가 모셨던 신이 어떻게 되겠어? 배신이지. 이건 배신. 그 신이 모든 걸 다 지켜주고 다 이렇게 했는데 나를 배신해? 그렇게 해가지고 할머니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거야. 신을 거부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 지금도 그 꿈속에 나타나는 그 처녀 귀신, 하얀색 초복 입은 그 여자, 그 귀신은 아직도 누군지는 알 수는 없어. 누군지는. 근데 이거는 확실해. 친할머니 덕에 가위 눌림에 대해서 이거는 확실하게 벗어났다는 거는 확실해. 하지만 그동안 겪어왔던 그 사연자의 사연들 있잖아. 그게 두려움이 한 번에 떨쳐지겠어. 살아온 동안에 이것저것 너무 많이 봤잖아. 근데 그 현재 이 사연자도 과연 내가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아직도 지금 현재도 그런 게 두려움에 떨고 있어.